보세요. 소리도 그 소리의 에너지가 있어.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막을 그 음파가 와서 진동을 시키는데 그 진동 주파수가 알파파면 그렇게 우리 유전자를 키워준다고 아시겠죠? 그 맛도 그래요. 그 참, 그래서 그, 아, 맛있다. 아, 노래 소리가 너무 곱다. 이런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야. 에너지가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그 파동. 그게 이제, 우리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해주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참, 멋지게 만들었죠? 우리 인간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치유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수무강하게 돼요. 만수무강이 뭐예요? 만수무강은 네 글자인데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만수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버려버렸어.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우리가 이런 모양 이꼴 영생이라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존재를 정상적이라고 불러. 이게 우리 인간의 정상적 본성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본성도 뭐예요? 그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또는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 하면 divine nature, 본성을 nature라고 그러잖아요. Divine Nature를 우리는 상실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 저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을 보고도 뭐야? 그 별거 아닌 사람을 보고도 막 하나님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또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 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대요 숫자로. 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신의 성품, 신성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뭐냐? 신성을 우리 속에 회복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교회 착실히 나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격으로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요. 이 본성으로는
우리끼리는 캬, 이상구 박사님을 봐. 예수님 같아. 그거는 우리 본성이 하도 저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 봐,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거기에 뿅 가면 그 이 나의 본성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걸러먹은 본성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붕 띄움 어떻게 되게?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뭐예요? 가망 없는 천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참 착하다. 이래 쌓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와, 얘는 정말로 가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 만드는 거야. 그거를 새로운 창조라고 그래.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새로 다시 지으심을 받아야 돼. 네. 내가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시 뭐야? 완벽하게 건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 리모델링해서 가는 거 아니라 완전히 뭐요? 재건축이야. 다 부시고 그 이건 다 부서질 거야. 그렇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저런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저는 오늘 또 우리 김인배 씨는 참 좋겠다. 아시겠어요? 응?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남의 아내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를 하나도 안 해요. 왜?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또 뭐 비교 당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영생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여러분 탐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편할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저는 소렌토, 우리 제부는 디스커버리.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
게 아무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제 그런 것이 천국이지. 무조건 뭐 천국 가면 길바닥도 황금이 깔렸고 뭐 이게 물질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자 그래서 새로 지으심 이거를 이 새로 지으심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New creation. 우리는 New creation이 된다. 아, 기대하시나 여러분? 네, 기대하시나.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무엇이구나? 우상 숭배구나. 왜? 내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면 탐날 거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하나님보다 좋은,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생명 주시는데? 무조건적 사랑 주시는데? 그 최고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덜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야. 응?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는 일밖에 없어. 그렇죠? 응? 이제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아닌 그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것, 그 좋은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탐을 내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조금 덜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예요? 정직했다는 거지. 왜 그렇게 정직하게 될 수 있었을까? 성령을 받았어. 그런 그 성령이 오면 우린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오늘은 만수무강에 대하여 자, 궁극적인 만수무강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쁜 딸, 울산 아줌마가 세배를 하셨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복 받으시고 만수무강 하시라고 그래요. 복이란 게 뭘까? 복. 뭐를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복이 뭔 줄 아는 것 같지만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특히 뉴스타트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돈복, 여복 이런 게 복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렇죠. 예. 쾌락도 복이 아니고 쾌락은 오히려 죽음이야. 예. 쾌락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절을 한번 찾아볼 만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새들과 다
창조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과 새에게 무엇을 주시며? 예, 네, 복을 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새들이 뭐 돈을 벌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지. 새들에게는 돈 필요 없어. 출세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을 주시며, 가만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번역은 좀 안 맞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be fruitful and multiply. fruitful은 뭐예요? fruit. fruit은 과일입니다.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번식하라. 그럼 이거 열매는 언제 맺어요?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잘 성장하라는 말이야. 성숙해라. 성숙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ultiply, 번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성숙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multiply, 번식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 다 이 세포가 분열하고, 아기가 자라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뉴 스타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충분히 잘 받으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뉴 스타트에서 열심히 배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제가 자꾸 무조건적 사랑 그러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에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랑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에서는 에로스라는 게 있고,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의 어떤 그 성적인 사랑을 주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얘기고, 그 다음에 필리아.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로스나 스토르겐나 필리아, 이 세 가지는 다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도 지겨워지면 끝. 이쁘던 사람이 안 이쁘면 또 끝.
그러나 아가페의 특징은 조건 없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이 조건적이 들어가면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다 그냥 이 필리아도 친구 간에 싸우면 끝나. 그렇죠? 뭐 스톡에도 가족 간의 사랑도 뭐예요? 얼마나 많이 싸워.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 때문에 다 싸워. 다 조건적이야. 그러나 아가페.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가페가 뭐냐고 여러분이 사전에 들어가서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unconditional love.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아니, 하나님도 벌 주시잖아요. 수틀리면,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제 이부 세미나에 들어가서, 벌이란 것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런 거, 뭐,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다시 재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 그 생명, 그것을 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자가 줄줄 따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이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성숙해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 달리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울산 아줌매가,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돈 많이 벌라는 얘기입니까? 하시는 사업 잘 되라. 이제 그런, 그렇죠. 진짜 복은. 그러니까, 우리 울산 아줌마가, 아줌마가, 그 암이 좋아지고, 암 수치가 그렇게 놀랍게 그냥 톡 떨어져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복 받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야. 교회 안 댕겨도.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아멘도 해야 되겠네. 아니. 저 울산 아줌마 배짱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오늘 수집하는 거 처음 봤네. 어린 소녀같이 변해요. 이렇게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곧 아가페야. 아가페라는 단어의 어감도 참 좋아. 그렇죠? 아가페.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꾸 아가페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감이 좀 떨어져.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제가 놀라워요.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를 했지. 그렇죠.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우르르 했잖아. 가는 데마다 신전이야. 그래서 뭐,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 무슨 아폴로, 무슨 전쟁의 신 누구누구, 신들이 막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다 철저히 조건적이야. 사람들이 그 신에게 신전을 잘 지어줘야, 복주고.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그 그리스 말 단어에 이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눴다는 것부터도 어떻게 대단해요. 우린 그거 없잖아. 우린 사랑 그러면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우리는. 그런데 얘들은 다 물론 우리도 뭐 모성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가페가 들어있다는 거.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이런 조건적 사랑은 다 뭐예요? 쓸데 없고 진짜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은 아마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인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없는 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추리를 해낸 것 같아요. 그런 추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 문화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 건축이나 조각이나 뭐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그리스 사람들이야. 놀라운 거야. 그런데 그런 지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맨 처음 도입하고 했던 나라 그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자꾸 이게 성경적으로 자꾸 가가지고 만수무강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봤다. 아테네 사람들이 무슨 신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을 것 같다.
그 신은 이런 다른 신하고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 그 이름 참 멋있어, 그렇죠? 우리 제부가 참 사람 잘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웃겨요.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가면 웃다가 버릴까 봐요. 근데 어제 저녁 식사를 잠깐 나가서 같이 했는데, 식사 중에 너무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전화번호에 이제 자기 마누라 번호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마누라 이름, 있는데, 우리 제부는 그 마누라 이름 대신에 이름을 바꿨어. 성이 뭐냐면, 보고야, 보고. 그게 성이고, 이름은 성하고 이름하고 있잖아. 성은 보고, 이름은 싶은 여자. 예, 박수! 그래서 핸드폰을 딱 꺼내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다. 예, 이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옛날에 지은 이름이 있어. 예. 그게 이제 이름은 아니었는데, 예. 그 여자들은 자꾸 이제 특히 우리 집 사람 같은 여자는 자꾸 당신 나 사랑해라고 자꾸 물어요. 그거 대답하기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는 수가 없을까? 사랑해, 그러면 또, 오늘은 이런 말 해야 돼. 또 내일은 뭐야. 또 무슨 말 할까? 또 고민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뭐, 이렇게,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럼 이제 또 묻는 게, 두 번째 따라하는 게, 얼마나? 하! 참 많이 할 것 같아. 얼마나. 그래서. 거꾸로구나. 저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네. 네. 이 사람은 저를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처제만이 찬성했다고 그랬거든. 온 집안이 다 반대해가지고 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 나이를 보면 결혼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 20년이 차이가 나는데, 예. 요즘은 누가 젊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처자만 동의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할 거야. 박수. 여러분, 저는요,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그 말만 생각하면 안 미워. 목숨을 걸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결혼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목숨을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몰랐거든.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막 더 이뻐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사랑하네요. 그래서 한 방에 이거 끝내버려야 되겠다. 왜? 얼마나 사랑하냐는 질문이 생각날 때마다 이 한 방만 생각하면 내가 대답할,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럴게?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나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까워. 네. 그 이 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중요한 말을 아무렇게나 막 때려 하지 말란 말이지. 응? 그렇죠. 근데 막 때려 하는 때가 있어. 이 좋은 말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다시 우리 제부처럼 눈 깜빡도 아까워.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야. 이야, 이게 그리스 사람들 훌륭한 거야. 전부 다 우상신들인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유치했던 모양이야. 신들이 다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아는데 그 신을 내가 너희들을 소개해 주겠다. 멋지죠. 이제 그 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모르는 신, 나는 아는 신, 너희들이 아는 신과 내가 아는 신의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점, 특징. 자, 특징은 이거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신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신이 아니다. 그리스인들 뭐요? 다 사람이 하는 신들의 진을 집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막 신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난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신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냐? 자, 사도 바울은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전이다.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신이다. 자, 그 신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신, 하나님 그러면 다 우리가 뭐예요?
인간이 섬겨야 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다. 거꾸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거꾸로 뭐라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런 신은 너희들이 모르지. 나는 알아.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보세요. 이는 그 신은 사도 바울이 아닌 자기가 아는 신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주시는 생기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네. 누구에게 준다고? 만민. 우리 산 아줌마가 교회 안 가도 만민이야. 김정은이도 뭐요? 만민이야.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우리 산 아줌마도 와 이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진다. 하나님을 알고 싶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드립다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섬겨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거예요. 깊이 보면 이런 와,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분이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네. 이제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복구시키고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제 만수무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계에서 이 장수학이라는 분야가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자기가 연구한 이 연구가 다 완성이 되면, 120살은 문제가 없다. 예, 이제 이런 어떤 뭐 유튜브 보면 그런 제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알면, 그런 제목을 이렇게 볼 때, 예, 다, 이제, 뭐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구를 자랑하려고 하고, 결국 자기의 연구가 이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결국 뭐가 들어오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접촉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장수하게 하는 약을 만듭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최종 목표예요. 그건 뭐 120살까지 살게 하더라도, 만수무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약들을 개발해서, 이제, 장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잠깐 공부를 해봅시다.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텔로미어. 요게 이제
텔로미어는 뭐냐 하면, 이게 염색체 그랬죠. 염색체 한 개, 염색체는 뭐 뭉치? 실 뭉치. 실은 뭐다? 유전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유전자 뭉치, 실 뭉치. 근데 이 염색체의 맨 끝머리, 예. 그래서 이 끝머리에 있는 마디, 예. 마디, 맨 끝 마디 끝에 있는 마디들이 있어. 그래서 그 마디들을 텔로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텔로메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끝마디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거예요. 텔로라는 말은 끝이에요. 끝. 그리고 메어라는 것은 조각마디이니까. 그래서 끝마디. 그래서 이 끝마디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아주 길어요. 근데 요게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점점 짧아져요. 왜? 그러니까 조그만 마디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요. 나가면서 텔로메어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텔로메어가 상당히 길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짧아져서 텔로메어가 완전히 없어지면, 요렇게 돼버리면, 요렇게 돼버리면 죽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가 길이가 똑같아. 똑같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돼? 똑같은 기간을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빨리 죽어버려. 길이는 똑같이 태어나는데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꼭 같으면 사람들의 수명이 다 똑같을 텐데. 떨어져 나가는,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봅시다.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점점 짧아져.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면 이렇게 짧아져. 저는 텔로메어가 얼마나 남았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 많이 남았기를 바래.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자, 그래서 야,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빨리 죽고 그럴까? 그러다가 여러분, 암 연구를 하는 암 연구가들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암 세포 속에 있는 텔로미어는 뭐예요? 자, 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텔로메어가, 텔로메어의 길이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텔로메어가 조금 빨리 떨어져 나가는데, 암세포는 텔로메어가 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해보면, 암세포는 오래오래 산다고, 정상세포는 실험실에서 텔로미아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리는데. 그 참, 그래서 암세포가 왜 이 텔로미아가 안 짧아지고 이렇게 오래 가는지를 다 지켜봤다고. 지켜봤냐? 뭐를,
뭐를 발견했냐면, 아, 이 노란색 물질, 요게 와가지고, 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이 노란색 물질이 와가지고,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니까 안 짧아지지. 떨어졌다 하면 뭐예요? 더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떨어졌다 하면. 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장수를 시키는 물질이 바로 요 노란색 물질이야. 그렇죠? 요 노란색 물질을, 자, 이 텔로메어는 그냥 텔로메어라고 그러는데, 여기 ASE가 붙으면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야. 텔로메어를 만들어. 그래서 텔로메어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텔로머레이스고,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노란색 물질 텔로머레이즈라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도 만들어 놨다고. 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장수 얘기는 끝났어, 벌써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자꾸 끄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를 잘 켜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예, 네, 생기를 받는 사람. 예, 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열심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텔로메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잘 꺼지지를 않고 계속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 주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자꾸 생산돼가지고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니까 수명이 어떻게 길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장수도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생기를 못 받았어. 못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답은 맞는 대답인데, 뉴스타트적인 대답이 아니야. 뉴스타트적인 대답은 기가 막히면이야. 생기가 막히면. 스트레스 받으면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단명하는 거야. 아, 아시겠죠?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들 오래 못 산다. 왜 그럴까? 호박들은 오래 살 수, 호박들은 오래 살기가, 살 수 있어. 네. 미인들은 뭐요? 경쟁이 심해. 그렇죠. 네. 호박들은 호박이니까, 뭐, 제가 이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 이쁜 여자들은 다 쪼개줘.
그리고 맨날 신경 써야 돼. 그렇죠? 어? 맨날 너무 잘 아시는 모양이다. 그렇죠? 길 가더라도 얼마나 이쁜 여자는 신경 써요. 길 가더라도. 길 가다가도 저쪽에서 남자가 오면 벌써 자기를 쳐다볼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럼 아마 아는 남자도 아니고 모르는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더 이쁜가를 나타내겠어. 신경을 써. 그러니까 미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 다 공평해. 예. 그래서 이 이제 그래서 미인 방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뻐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을 그때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를 하자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 참 기대가 돼야 할 거. 그렇죠? 기대가 돼요. 거기서는 아무런 시기 질투, 부러워, 뭐 탐내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새로운 그 우린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 희망.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와 그거를 우리는 지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사는 사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탁 즉시 바꾸는 사람이야. 참자, 화내지 말자. 그러면 내 힘으로는 화내지 않고 참기가 어렵다고. 왜? 우리의 본성은 화가 나고 밉고 뭐 그렇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달라고 지금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잠깐이나마 반짝하고 주시면 용서가 돼. 네,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밉던 사람이 안 미워졌네, 별로. 사랑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미워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증오심은 어떻게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정말 새로운 선택, 악령이 주는 그 증오심을
더 이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완전히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 더 싸워요. 그렇죠? 피곤하면 막 저절로 안 날 짜증도 나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맨날 비행기 타고 댕겼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니까, 여러분. 그것도 장거리로, 뭐, 나라를 이렇게 댕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냐. 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탈 때. 이때까지 타고 온 것도 뭐요? 힘드는데 또 타고 더 가야 되고, 그런데 또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을 안 한다, 뭐 이랬었고. 그러면 막 짜증이 드나? 그런 공항에서 제일 많이 싸웠어. 그러면 이제 싸웠을 때는 미워 죽겠는 거야. 미워 죽겠을 때는 옆에 있기도 싫어. 요 옆에 바로 옆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것도 뭐요? 스트레스야.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게이트에 이제 그 게이트가 이제 그게 뭐 출발 도착 뭐 없는 게이트가 있어. 그렇죠. 그 게이트 가면 이제 의자가 풍부히 있고 이제 조용하고 좋죠. 거기 딱 가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왜?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버틸 수가 있지만 저 여자가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저 병나. 그게 무서워. 병나면 다음 비행기 못 타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로 뭐 해? 저 여자가 병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예, 네.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했다고. 예, 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무조건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화를 내요. 왜 잘못했는데? 그래 놓고 할 말이 없으면 더 화를 내버려. 내가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뭐를 잘못했냐고 물어볼 때, 답변을 줘.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더라고. 하나님의 그 진심으로 내가 답변을 구하면 답변이 생각이 나요. 네. 뭐냐면 아, 그 말 아까 그 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을 했으면 됐는데 내가 에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나 맨날 부정적이야. 잃어버렸다고 내가.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딱 집어줘요. 상구야, 네가 그 순간에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부정적이야? 라는 말을
빼지. 왜 그거 거정 다 해버렸냐. 그래서 네 말이 맞아도 그 말을 첨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야. 아, 그 순간에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가는 가는 게 도로.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왜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준 대답 있잖아요. 내가 네가 항상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어.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 조용해져 버려. 왜 그게 정답 맞거든. 그러고 한 10분 있으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도 너무 심했어.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싸웠던 것이 안 싸웠던 것보다 더 좋아. 그래서 이제 그래야 서로 수명을 안 줄이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가 수명을 줄이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 한번 노하면 일로 한번 늙는다. 참, 유전자도 모르고 생기도 몰랐던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뉴 스타트라는 것. 자, 걱정을 모두 보십시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